Captain Jim, and today I'm gonna talk about so how to prepare for the exam. Tour guide and translator qualification in Korea. Okay, let's take this video in Korean. 자 한국어로 제가 말씀드려야죠. 네, 영어로 말씀. 아 저요? 예, 영어로 말씀드릴. 아, 영어로 저 한국말. 예. 자 가지고 이제 시험 준비적. 뭐 광원 자원에서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자 우선은 그 이제 이 우리 이제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도 해보셨겠지만은 그 전에 어떤 업종에서 일을 하셨는지 저는 기계 가공이랑 예. 용접 선박 구조 현대중공업 현대 미포조선 네. 아 안 그래도 저기 거기 저기 영어 수강생 하시는 분들 다 그만두고 나왔고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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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수업했었거든요. 제가 이제 그때 2013년 수업했나? 그때 거기 형님들 50대, 60 안 되신 분들, 50대 초반 옥도의 봉자라고 얘기하신 진짜 옥도인지 제가 확인 못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골리앗에 계신 분들도 있었고 아시죠? 네. 예, 그리고 그다음에 파이핑 매니저 하신 분들 회사에 있더라. 그 위기감을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. 이제 뭐 이직이라든가 혹은 회사에서 안 내보내지기 위해서 뭔가 영어를 해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었는데 진짜 완전 출발부터 이제 완전 영어 시작부터 하신 분들 있었거든요. 많이 수업을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그러다 이제 한 3개월도 못하고 그만뒀는데 그리고 그분 다 나오셨어요. 다 나오셨고 그다음 뭐 저희 저기 그때 하청업체 저희 수강생 분 중에 하나 용접하시는 분 있어요. 하청업체 그분도 저희 울산 일감이 없어가지고 저기 뭐 전주 뭐 저 딴 데 가더라고요. 예 네. 그래서 와 큰일 났구나 이렇게 놀랐는데 지금 뭐 영어 관광 통역 수요는 그러니까 수요 고객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. 예 네. 네. 일중에 일 영향을 안 받고요. 중국은 확 올랐다가 2012년 이후로 감소했거든요. 사드 때 푹 꺾였다가 회복했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안 돼요. 안 늘고 뭐 지금 일본하고는 뭐 별로 안 좋은 거 알고 계시고 예 뭐 자세한 얘기는 하면은 뭐 엄청 악플 달릴 거니까 그냥 일본 얘기는 뭐 길긴 못하겠고 뭐 사실 뭐 한국에서 뭐 오지 말라고 한 거죠 뭐가 좀 안타까운데 예 뭐 그 뭐 주 말씀드리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지고 뭐 다른 관광도 왕지만 관광 자원 해설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요 머리 뒤에 안 들어오는 거 많아요. 왜 그러냐면은 그게 내가 머리가 나빠 그러냐. 저 그래도 뭐 공부 꽤나 한 대학 나왔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 전 국사 말고 다 힘들더라고 사실. 그래서 일단은 사실 이제 국사에 몰빵했죠. 이제 몰빵하고 나머지 이제 과락만 넘기자는 주의를 했는데 그래도 과락이 걱정은 되더라고. 그 공부를 했죠. 그런데 책은 뭘 봤냐면은. 그 방문각인가 네 권짜리 그러니까 문 좀 두꺼운 거 봤어요. 그러니까 내용 정리 문제, 내용 정리 문제, 내용 정리 문제. 가고 계신 책이 문제만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? 네, 제 거는 문제만. 아, 그러면 그런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. 네,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내용을 일단 뭐 외우고 문제를 풀어야지. 가지고. 아, 그 책을 제가 보던 거 그 팔았구나. 그 이름이라. 예, 제가 한번 검색 한번 해드릴게요. 책을 관광 자원에서만 한 권을 따로 옥션 같은데 많으니까 구입을 하세요. 예, 지금 문제집 기출 문제만 보시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모든 자격증 시험 뭐 해본 거 없죠? 운전면 말고. 하나 있긴 한데. 예. 그것도 그냥 무작위로 그냥 기출 문제. 아, 시대고시기획이네 시대고시기획. 네. 아, 그거는 천은 똑같네요. 네. 여기 보시면은 뭐 스타트 관광지원에서 방문각 걸만 합격에 공. 저도 시대 거 봤는데 저는 문제집이 아니었고
다 그냥 들어있는 거였거든요. 기왕이면 저라면 말이죠. 네. 지금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. 관광 자원에서만 정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네, 맞아요. 저라면은 지금 기본서랑요. 그 다음에 그 어차피 학원 간다 생각하면 돈 훨씬 많이 들 거 아니에요. 한 달 뭐 이런 거 지금 부산에만 20만, 25만원, 뭐 30만원까지도 하는데 서울에는. 그 학원비 아낀다고 생각하시고 책을 사세요. 책을 사가지고 제가 갖고 있진 않구나. 이게 다 시험 보고 다 팔았구나. 그래서 이제 기본서 사시고요. 그러니까 뭐 보면 뭐 관광자원에서 형설 오민철 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야기가 있는 관광자원에서 요 기본서 중에 제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. 예, 지금 그때랑 책이 지금 제가 산 책이 아니라 가지고 다만 이제 거기 문제랑 딸린 건 있죠. 여기 보시면 학교의 공식 관광자원에서 이 소책자도 딸려 있네. 기출 족보. 기출 문제 잘 정리된 게 포함된 걸로 지금 보시면 여기 검사하시면 학교의 공식 관광자원에서 2019 요거 있잖아요. 요거 괜찮아 보여요. 말씀하신 거죠? 예, 예. 지금 책 지금 소책자 딸려 있네요. 아, 이거. 예. 저라면 요거 살 것 같아요. 일단은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죠. 문제만 푸는 거 아니라고. 그래가지고 보시고 일주일 남았을 때 뭐 사실 하루 이틀만 상관없고 기출 문제 있잖아요. 전년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 다음에 전전 해가지고 기출 족보를 보세요. 그 문제는 필수자고 들어가세요. 그러면은 이제 넘길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면 저는 조금 이제 깊이 공부를 했는데 국사하고 그다음에 관광지원 해설 같은 경우에 배경지식은 되게 머리 안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일본 여기 통역사 시험도 따려고 일한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이제 그러니까 영일이죠. 일본에서는 영일이죠. 영일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지금 손도 못 댔고 일한 따려고 그러니까 일본자였죠. 가지고 따려고 그 중에 한 과목을 저기 그러니까 면제 받는 과목을 해가지고 일본사를 보러 갔는데 아 그러면 그거는 외국인도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. 다 가능합니다. 외국인도 자격증 다 받았어요. 네. 그리고 거기 국가 자격증이 굉장히 뭔데 하여튼 공인 자격증이고 일본에서는 그거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한국 국사가 아니잖아요. 일본사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 좀 안다고 이렇게 갔는데 아는 거는 진짜 뭐 중세랑 뭐 임진왜란 그쪽밖에 없고 그 일본 고대사 일본 그 현대사는 뭐 일제시대 저거 빼고는 별거 하나도 모르는 거야. 일본 사람은 상식이 있겠죠. 와 미친놈 아니야.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지 걷는데 완전 저기 거의 꽈랑 맞았을 거야 아마. 아 쪽팔리면 저거 시험지 걷는데 막 아니 주관식이 40%예요. 막 400자 적는거 됐어. 영어도 혹시 외국에서 하는 관광자기 시험 있죠.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영어 일본어겠죠. 이해되시죠? 영어 통역사면 영어 일본어 돼야 되겠죠. 예, 네,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저 준비 중인데 사보다 보니까 제대로 지금 준비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배경지식 없으면요 책을 봐서 머리 하나도 안 들어요. 그래서 제가 기본서 사라고 한 거고 그리고 기왕 하시는 거 있잖아요. 깊이 공부를 하세요. 깊이란 뭐냐? 뭐 예를 들어서 뭐 관광자원 해설에 뭐 여기 책자 보시면은 요건 뭐 구입은 나중에 한번 천천히 고민해 보시고 창덕궁이다. 창덕궁 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자세히 나온 거거든요. 우리가 이거를 그 문제집이나 보면은 한 두 줄 세 줄밖에 없어요. 특징이라 가지고 그러면 뭐 경복궁 나오죠? 뭐 나오죠? 다음 궁이 한 개도 아니고 한 뭐 창덕궁, 경복궁 또 뭐 있죠? 덕수궁 있죠? 제가 다 갔다 왔거든요. 관광공사 투어 참가해가지고 한국 관광공사 진행하는 학교 갖고 그게 진짜 훅훅 이해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덕수궁은 덕수궁 특징 뭐예요? 이거 면접 자료 나옵니다. 이거 고종 황제가 네. 그 돌아가시는 자리입니다. 원래 덕수궁 이름이 네. 고종 황제 오래 살라고 덕수궁 네. 자, 덕수궁 특징은? 건축적인 특징은? 안 가보셨죠? 네, 안 가보셨죠. 예.
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가본 게 제일 좋지만 가보지 못하더라도 여기 책자만 보고 하지 말고 그게 그날은 외우지만은 3일 지나면 하도 기억 안 나거든요. 인터넷으로 찾아서 사진을 보세요. 진짜 예뻐요. 뭐 경북도 예쁘지만 덕수궁은 특징이 유럽식으로 그렇죠. 예, 현 막 되게 이게 조선 궁궐이 아니구나. 아, 뭐 사실 아니죠. 건축 양식 조선 양식 아니에요. 유럽식으로 지어놨어요. 거기 덕수궁 최대 특징이. 가보진 못하더라도 인터넷 쳐보고 그좀 봐야죠. 예,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. 예, 그리고 기왕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들 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지만은 시간이 별로 없다. 그럼 뭐 이런 책자들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 뭐 덕수궁이라든가 여기 지금 경복궁, 창덕궁, 남산골, 한옥 빌리지, 예, 북천 한옥 빌리지. 요거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. 왜냐면 뜨는 관광 자원이라서 그래요.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다 찾아보고 그러니까 요 대표적인 것만이라도 찾아보고 다 숙지하고 가야 돼요. 이해되십니까? 예.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정석이고 뭐 그렇게 뭐 거기 책자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 가지고 뭐 봤다 그러면은 꺼락은 안 나오죠. 꺼락은 나올 수가 없지. 이제 그렇게 되면. 예. 어차피 사지 선단데. 예. 그게 비결이에요. 그 마지막에 비교를 마다 시간 없다. 야, 이제 그렇게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. 기출 문제를 외우고 하세요. 그러면은 40점은 자 보기 기출 문제만 다 하고 들어가도 40점 넘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네, 물론 좀 불안하죠. 네,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. 네. 또 뭐 궁금하신 건? 나중에 필기 합격하고 나면은 네. 다시 한번 또. 예, 언제든지 뭐 필기는 뭐. 그 장담한데 지금 한 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면 합격은 뭐 당연할 거고요. 하고 나서 이제 공부하시는 이제 필기 합격하고 오면 제가 한 번 더 방문해서 예. 영어 학습 관련해서 아 언제든지 좋습니다. 예, 예. 그리고 뭐 면접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진짜 당락은 외국어 면접이거든요. 예, 그런 거는 진짜 혼자 준비하기 좀 힘들 거예요. 아주 뭐 이제 조금 영어 공부를 뭐 하셔도 좋고 상담만 하고 가셔도 좋고. 이상입니다. Yeah, alright.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. See you next time. Bye.